만들기도 아주 간단하고 쉽고 하니까 요즘 감자철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가면 감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감자 갖다가 냉장고에 있는 재료 넣고 한번 이렇게 볶아 드셔보세요. 네, 요즘 감자철이라 이번에는 감자로 볶음밥을 해볼게요. 아, 감자는 좀 잔잔하게 썰어줘야 돼. 크지 않게, 크면은 잘 안 익어서. 배고프시대요. 그런 소리 왜요? 참나. 이거 원룸 찍고 먹어야 돼. 회전 돌아다니 이러니까 배고파 하다 가면. 자, 이렇게 해서 잔잔하게 이렇게 썰어줍니다. 다음엔 양파. 양파도 감자 크기대로 똑같이 썰어줍니다. 간단하지. 엄청 간단하지. 집에 있는 야채는 또. 집에 냉장고에 있는 야채. 다음엔 당근. 당근도 조금 넣고. 당근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똑같이 합니다. 오늘 가운데 이 속은 물렁대서 빼야 돼. 이제 볶아봅시다. 이게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없으신 분들은 식용유하고 참기름하고 참기름 있으시면 반반 섞어서 하시면 돼. 마늘. 마늘은 해도 돼. 응? 해도 돼. 응. 이렇게 한 다음에 사소하지 말고 과장이 지켜야 하는 거지. 그렇지. 또 일러드리는 거니까. 정석을 해야 하는데 지가 정신이 없어서 어떤 때는 까먹어요. 얼른 먹어야 돼. 그치, 요즘 안 하게. 그래. 다음, 양파. 오이만 맨 나중에. 감자 이렇게. 어이구, 많네. 감자 한 겹이도 많지? 이때 감자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우유를 넣어줍니다. 여기 매실 같은 거 넣어도 어울리니까. 매실 볶음밥. 여기 매실 넣으면 참 좋지. 소화도 잘 되고 칼칼하고. 네, 소금간은 아주 밥이다 하지 말고 여기다 맞춰줘요. 간을. 밥이다 소금간은 잘 안 섞여서. 오이 넣고 조금 볶은 다음에 이제 밥을 넣어줍니다. 아까 들기름을 아까 한 수저 또 남았지? 총 들기름은 세 수저 들어가는 거예요. 밥 넣고 이걸 놔줘 이렇게. 팬이 딱 안 맞네. 조금 근데 작아서 흘릴까봐 조심스럽네. 후추. 좀 가는 후추가 좀 영상이 보기는 그런데 확실히 맛있어. 가는 후추 만들기도 아주 간단하고 쉽고 하니까. 요즘 감자철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가면 감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감자 갖다가 냉장고에 있는 재료 넣고 한번 이렇게 볶아 드셔보세요. 밥맛도 진짜 아주 이것도 밥도둑입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끝.